빨리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보러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와? 예. 문 닫으면 세 번 왔죠. 예? 세 번 정도. 세 번 정도? 예. 뭐, 후배가 자꾸 이제 붙이니까. 뭐, 동네에서도 오고 하는데, 연기를 안 해. 그, 입질을 해야 뭐 가격 조정이 되는데, 가격은 입질을 안 해. 지금, 큰일 나는 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죠. 지금, 농협에서 대출, 어? 완전히 지금 옥죄로 이제 조이고 있어요. 국민은행은? 네, 국민은행은 그래도 한 해 그 대출을 질 수 있는 양이 뭐 예를 들어서 5%면 5%인데 농협은 5%가 초과가 됐고 국민은행은 1. 몇 프로밖에 아니야. 근데도 이렇게 지금 이제 옥죄기를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럴수록 큰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더더욱 그 누가 돈을 못 만들으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돈이 현금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점점 더 옥죄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자 그것만 쪼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 가지 뭐 모든 경제 지표 주가도 이제 폭락하고 있죠. 주가도 이제 지금 방향을 지금 하향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 그럼 이게 가다가 다시 또 반등하고 올라간다? 한번 대세라는 것은 한번 방향을 잡잖아요. 이 쉽지 않아 뒤집기가 대세. 그래서 주식 경험에 있잖아요. 대세 역행하면 곧 죽음이다. 그러니까 내려간다.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쪽에 포지션을 잡고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게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집값이 계속 폭락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시적으로 집값이 폭락한다 이게 아직 가시적으로 확 이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름철에 휴가까지는 좋게 잘 다녀오셨는데 이거 지금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상담차 이제 사람들도 여러분 이제 만나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제 있는 얘기를 해도 이게 절대 지금 절대적 위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상황이 딱 가시적으로 뭔가 하나 돌발 사고만 나타나면 진짜 울고 싶은 놈 귀시하게 때려준다. 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한 게 집 문제, 부동산 문제. 응? 이게 답답한 문제예요.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분명히 기회는 올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벌써 집 팔으시려고 벌써 몇 년 고생을 하셨잖아요. 응? 이제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은 이제 언제부터 가깝지 않잖아.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기회는 올 거야. 분명히 이게 포지션 주다가 이럴 살짝이라도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딱 팔아야 돼요. 주식에서는. 그죠? 과감하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총알을 못 만들면, 정말,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현금 보유해야 된다, 현금 보유해야 된다. 그거 맞지. 예? 근데 물론, 그건 1단계고, 2단계는 또 포지션 바꾸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금화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현금화를 할 수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녹아버린다는 얘기잖아. 제가 그 세 번의 예측이라고 그 유튜브에다 올린 적 있죠. 네. 어? 2021년 세 번의 미래 예측이라고 올렸잖아. 네. 그 중에 한 번이 7월 28일 했잖아. 네. 근데 29일 날 그 저기 알래스카에서 네. 8.2의 그 저 큰 그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해일도 일고
그게 만약에 사람들 많이 몰려 사는 동남아나 이런 데서 터졌다. 엄청난 사건 났을 거예요. 일본, 아니죠. 미국 기상청에서 그거 발표했죠. 쓰나미 경고 발표. 근데 그게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서 최고 높은 강도였었어요. 그게 만약에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으면 엄청난 타격을 줬을 건데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이 더 있죠. 그 두 번이 매번마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또 맞을 것 같거든 내가 볼 때. 또 그거 말 안 한가? 또 하나가 또 있어. 하나가. 에? 그 거기에서 말하는 충미충 이렇게 따지는 어? 또 축술미 사명 이렇게 따지는 이거 말고 하나가 또 있어. 그게 9월 한 그 날짜 봐야 되는데 9월 한 20한 며칠 될 거로 봐요. 그때도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봐봐요. 이제 이번에 오는 것은 어떤 형태일까? 진짜 지진이 날까? 지진이 날 수도 있겠지, 지금같이.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28일날, 7월 28일날? 그러면, 뭐라 그래? 전 하루? 또 그 후, 전후 일을 중심으로 그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건 시차 때문에 그러는 거야, 시차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반 바퀴 돌아가면 시차가 돌아가고 하니까. 이제 그건데, 이제 또 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앞으로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이제 앞으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거. 이제 뭐라 그랬어요? 경제? 예? 경제 위기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있죠. 뭐예요? 하나가 아니지, 이게 뭐 다지, 이게. 뭐예요? 테이퍼링. 예?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금융 경제 정책의 양적 완화 등 금융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축소해 나간다. 그 말은 뭐예요? 점점 돈줄을 줘야 된다. 근데 그게 뭐야? 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게 완전히 이게 줄어들었을 때는 그때부터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금리를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금리요? 금리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1%만 올라가도 옛말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에 30만 채가 경매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그렇잖아. 금리를 최대한 줄여놔가지고, 어? 저금리로 세상으로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금리를 1%만 딱 올려도 1% 올리게 되면 그 우리 각 가정에서 이제 각 아파트 담보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했던 사람들의 금융 부담이 두 배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의 하나 문제만 해도 이것은 30만 채 만약에 그런 정도의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누가 받아내 그거를? 받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돈줄은 다 막아놨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이거 금융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거 금리 문제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고물가, 그죠? 저 아는 분들이 아파트가 아니고 집을 짓고 있었거든요. 집을 짓고 있었는데 건축업자가 도망갔어. 왜냐면 계약할 때 철근값이 두 배가 올라 버렸대. 철근값뿐만이 아닌 모든 원자재가 다 두 배 이상.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겪는 것이 뭐야? 일단 금리를 옥죄기 전에,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가기 전에 일단 고물가,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가가, 인플레가. 지금 그 상황에 극점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은 보통 얘기할 적에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올해 말고 지금 미국에서, 연준이에서 옥죄의 속도를 줄이고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2023년도나 그때 정도에 금융 위기에 저게 준하는 금리 인상도 아마 오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 위기가 바로 앞에 코앞에 닥쳐 있다는 거야. 2023년이 아니고 2021년 지금 현재에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그 지진 예측 저번에 했던 지진 예측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진짜 땅이 무너지는 지진도 있지만 경제 위기적 지진도 있고 그렇죠? 이거 사람들한테 이게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죠. 금융 경제 위기뿐만이 아니잖아. 또 정치적 위기 있죠. 정치적 위기. 예? 정치적 위기는 뭐야? 1번에. 예? 지금 문제는 뭐냐? 부정선거. 예? 이게 가시화가 돼버렸어. 지금 옛날에는 이제 야, 요즘에 시절에 누가 부정선거가 어딨어? 이렇게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4.15 부정선거가 6.23 그 인천 연수울 대보선 그 투표 개표에서 재개표에서 배춧잎 뭐 수표지니 응? 뭐 일장기 이렇게 도장을 문댄 동그란 문에 일장기 투표지니 막 본드 붙은 투표지니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나와버린 거야. 그럼 그건 물증이잖아. 물증. 물증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그걸 붙잡고서 이제 심의가 붙기 시작한 거야. 물증이라는 것은 그 재판에서 물증이라는 것은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은 이제 전 그 당 대표였다가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로 제출한 황교안 씨. 그더니 엊그저께 또 홍준표도 이제 유력 그 대권 인사들이 전부 이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이제 떠들기 시작했어. 그런데 재미난 건 뭐였냐면 여태까지 저렇게 부정선거의 어떤 징후가 이렇게 농후해도 그 야당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처일절 토론을 안 해다가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이제 떠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한번 이렇게 슬쩍 6.2 점으로 찝어왔더니 이게 언제 터지느냐? 내년, 예? 22년, 예? 2월. 이때부터 이게 2월 4일, 5일이 또 입춘이잖아요. 그러면 입춘은 뭐야? 목왕지절이야, 목. 목왕지절이 나오거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부정선거 그 투표를 제가 한번 슬쩍 한번 집어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공망이었어, 공망. 그래서, 야, 이거 부정선거 밝히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쟤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모광지절, 그때 인묘가 공망이었거든요. 인묘가 공망이라는 것은 갑진순인데, 그때 이게 공망이었다가, 이제 내년이 되면 뭐가 와요? 이민년이 와, 이민년. 인이 실체가 나오면, 이거 실체야, 실체. 예? 실체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그 문제로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이민년이 나오니까 그때 인이 공망이었다가, 이게 2022년 2월 달이 딱 되면서, 그러면 대선이 언제야? 3월 9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선거 때 난리가 난다는 얘기지, 이제. 그때 막 그 분출구가 나오는 거야, 이제. 그걸 분출해서. 이게 정치 문제, 이거. 부정선거. 근데 경제 위기 문제. 근데 서민들은 사실은 이 정치보다도, 정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테이퍼링 문제. 당장 내일 모레 만약에 금융이 올랐다라고,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버틸 거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상상도 못할 어떤, 뒤집기가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게, 예, 지금 무엇이든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화를 해라. 그게 가장 1차원적인 얘기지만, 일단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치 경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사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회 문제 뭐가 있을까? 그렇지. 질병. 예? 질병 부분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코로나 언제쯤 끝난다 이런 그런 저기도 해서 올렸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지금 봐봐요. 이 6월달까지는 보통 평균의 어떤 그 검진자 수가 2만 명 수준이었어요. 2만 명. 그럼 6월까지는 2만 명이었다가 7월부터 6월 말부터 검진자 수가 확 올라가더니 2만 명이었다가 막 13만 명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때 500명 정도 나오다가 이때는 막 1700명 막 1800명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얼마 전에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2,000명이 넘어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검진자 수가 높아가면 확진자도 당연히 높아지죠. 확진자. 이것도 높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해서 2명이 걸렸으면 2%다. 확진율이. 이렇게 해야 나와야 되는데 텔레비전에 딱 보면 확진자만 이렇게 딱 나오죠. 이건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검진자를 높이는 거 실질적으로 6월 달에는 2만 명. 어? 검진하다가 7월 달에 13만 명, 15만 명 막 이렇게 검진해 버리니까 당연히 확진자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아니 텔레비전에 나오면 이 끝에다가 이제 확진자 수만 나오지 검진자 수는 안 나온다는 거야. 그건 어디에? 질병관리청 그 저 끝에 막 한참 찾아 들어가야지만이 이 검진자 수가 있어요. 그거 저 인터넷 잘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거 찾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꼼수 같냐 이거지. 그럼 정확한 거는 검진자 수 얼마, 확진자 수 얼마, 그래서 확진율이 얼마, 그래서 몇 명이 걸려있고 확진율이 얼마다. 이게 이렇게 말해야지 이제 정확한 얘기인데 문제는 델타 변이 2차 뭐 감염 이런 게 늘어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 이스라엘 같으면요 전 국민이 전부 2차 접종을 해 마쳤어요. 그런데 하루에 확진자가 8,000명 나오는데 8,000명. 그럼 어떻게 된 거요? 백신도 믿을 수 없단 얘기잖아. 아니 전 국민이 다 2차 접종까지 거의 100% 했는데 어떻게 8,000명씩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역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찍을 때 그때 딱 보면은 해보니까 아 이게 올 겨울 해월 이거는 언제요? 해월이면 겨울 입동 에?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10월일 때고 양력으로는 11월 달이 되겠죠. 그때 입동이 오면은 이건 점차적으로 꺾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무광기절이니까 입춘 내년이 오는 때 이 부정선거나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아주 외부로 돌출 확 분출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 테이퍼링은 이거는 변수죠. 언제 될지 몰라. 이제 지금부터 만약에 한 달 뒤에 하든 뭐 며칠 뒤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외국이나 이런 데서부터 이제 연준이나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역학적인 관점을 다 이렇게 볼 때에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저 금융위기나 이런 지진 예측에 거기에 세 번의 예측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두 달 뒤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9월 달에 거의 다 임박해 있다는 얘기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그러면 그때가 가장 그 경제위기나 뭐나 이런 것이 그 발발할 수 있는 위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금화.